안녕 여러분, 베티예요. 오늘 찍게 될 영상은 주얼리 만들기에 대한 영상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비즈 목걸이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차고 있는데 보이세요? 귀엽죠? 여름에 하기 되게 좋은 초커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자주 할 수 있는 초커를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블랙 크리스탈 비즈로 깔끔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재료를 보여드리자면 니퍼, 이거는 넓적 집게, 꾹 누르거나 붙잡거나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집게예요. 그 다음 필요한 건 이 누름불과 울챙이라는 건데 이거는 마지막 비즈를 줄에 다 넣고 나서 끝에 풀리지 않게 그리고 꼬리체인을 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목걸이나 팔찌에 항상 있는 꼬리체인 그리고 비즈를 이을 낚싯줄. 동대문에 가면 아까 보여드린 이 크리스탈을 한 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팔아요. 종류별로 가격은 다 다른데 저는 이렇게 그냥 까만 색깔 비즈를 샀고요. 이거를 새로운 낚싯줄에 연결을 해서 쓸 거예요. 총 길이 말고 이 비즈 길이만 한 31cm? 왜냐면 이 꼬리 체인이 한 5c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그 정도만 사용할게요. 시작해볼까요? 자, 낚싯줄을 넉넉하게 준비를 해줍니다. 저는 몇 cm인지 모르겠고 그냥 여유로워 보일 만큼 준비를 했어요. 자를게요. 줄에 달린 비즈 그대로를 샀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하나하나 다 빼가지고 일일이 꽂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자른 낚싯줄 끝을 구멍 사이로 그냥 쭈루룩 따라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럼 해볼까요? 된 것 같아. 오케이. 자, 됐어. 이렇게 보게. 예쁠 것 같아. 예쁠 것 같죠? 마무리 단계만 하면 돼요. 이제 이 낚싯줄 한쪽 끝을 잡고 울챙이 넣고 누름불 넣고 이제 누름불 사이로 줄 두 번 통과시켜준 다음에 납작하게 눌러줄게요. 두 번을 통과시켰어요. 루즈하게 하면 안 되고 타이트하게 잡아서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 다음 누름불을 꾹 눌러줍니다. 납작하게 짜고 시키는 거예요. 예쁘게 예쁘게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촬영하면서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날씨도 더워서 땀나고 아주 힘듭니다. 조금 그러니까 영상 많이 보세요. 양 옆에 낚싯줄을 짱짱하고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그냥 끝을 짱. 반대쪽도 바짝 그래서 양 옆이 낚싯줄이 안 보이고 이제 고리를 달 수 있는 요 고리가 생겼죠. 오링을 넣고 꼬리체인을 달아주면 끝! 우후! 오링을 벌려준 다음에 이 갈고리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갈고리가 들어갔죠? 여기에 이제 아까 그 크리스탈에 올챙이 꼬리를 땅 하고 넣어줬어요. 이제 이 오링을 닫아주면 끝이에요. 반대쪽도 체인을 달아줄게요. 이렇게 끼우면 끝! 일단 이대로 착용을 해보고 어떤 펜던트가 이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착용을 합니다. 오! 예뻐 예뻐. 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반짝반짝 예쁘죠? 여기에 펜던트를 더 추가하면 예쁠 것 같아요. 1번 후보 꽃, 2번 후보 하트, 3번 후보 나비, 4번 후보 크리스탈. 그냥 안 해도 예쁘긴 한데 이거 하고 싶단 말이죠? 뭐가 예쁘지? 저는 이거랑 하트랑 이 두 개가 마음에 들거든요? 1번, 2번. 모르겠네? 1번, 2번. 모르겠네! 1번. 보여요? 2번. 아, 둘 다 예쁜데? 둘 다 예쁜데 어떡하지? 골랐어요. 요 가운데인 여기 펜던트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쓴던 오링보다 좀 더 큰 오링을 가져왔어요. 펜던트가 크기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가려면 커야겠죠? 이제 이거를 목걸이 가운데 걸어주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즈 크리스탈 초커 만들기를 해봤는데 어때요? 이뻐요? 개인적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다들 재밌으셨나요? 유용하셨나요? 제가 소통할 수 있게 댓글하고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자주 저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해주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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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